비둘기를 통신수단으로 활용하고 배설물은 비료로,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식용으로 사육했다 한다. 198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괴렌의 국립공원. 괴렌에는 천여 개의 동굴교회가 있다 한다. 개방된 교회는 30여 개라 한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성 헬레나의 초상화와 성 그레고리우스와 성 테오도로가 뱀을 대적하는 그림이 있는 교회. 초기 기독교 박해 시절 파라오인 아버지의 간곡한 권유에도 믿음을 지킨 이집트 공주 바르바라를 추모하는 성 바르바라 교회. 바르바라 교회의 특징은 십자가, 포도송이, 물고기 등 상징 문양이 많다. 교회 바닥에 샌들 발자국이 있다 해서 이름한 샌들 교회. 성 바실리우스 교회. 아주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전부인 어둠의 교회. 사진 속 어둠의 교회 프레스코와는 빛의 노출이 아주 적어 잘 보존되어 있다. 1987년 폐쇄에서 8년간 복원 과정을 거쳐 공개되었다. 벽화 훼손 방지를 위해 3분 이내로 관람을 제한한다. 성화를 그리기 전에 무려 15일 동안 금식한 후 작업을 했다 한다. 8에서 9세기 동방 기독교에서 성화상 공경 금지로 성상 파괴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동방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분열되는 발단이 되었다. 16세기 스위스 취리히에서 치빙글리도 성상 파괴 운동을 시작으로 종교 개혁을 했다 한다. 이곳 동굴교회 성화 훼손 역시 성상 파괴 운동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박해를 피해 은둔하며 신앙을 지켜낸 흔적. 사과교의 프레스코아. 대부분의 동굴교회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 사도행전 2장 9절 등의 갑바도기아가 언급되고 있다. 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주지 암각가오, 혈거마을, 히타이트, 페르시아, 고대 로마, 동로마 제국을 거치며 사람들이 살았고 실크로드 대상들도 쉬어갔던 거주지. 9세기경 동로마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 이곳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 한다. 장군이 포도밭이란 뜻의 파샤바 계곡. 버섯 모양의 바위를 페리바자라 하고 뜻은 요정의 굴뚝이라 한다. 성 시메온 수도사의 교회가 있어 수도사의 골짜기라고도 불린다. 지형 형성은 에르지에스 화산 폭발로 인해 화산재와 분출물이 응외암층을 형성한 후 이어서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해서 응회암을 덮고 그 용암이 식으면서 전리들이 발생한다. 발생된 전리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 침식되고 바람에 풍화되면서 형성되었다.
파샤바에서 1km 정도 안쪽에 젤베 계곡이 있다. 높은 바위산 안에 9세기경부터 형성된 그리스도교도들의 주거지가 있다 한다. 1950년대까지 사람들이 거주한 집, 교회, 물처장소, 방앗간 등이 있다고 한다. 척박한 땅, 작은 풀 한 포기가 신앙의 박해를 피해 은둔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보는 듯하다. 스머프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은 동화 나라에 온 듯했다.